별 상업시설 라크몽 11월 그랜드오픈 1599-9969 제일건설 서영건설 플러스. 피곤해. 시원한 아이스커피 어때? 근데 길 막힐 것 같은데 주차도 번거롭고. 이럴 땐 딱딱 맥드라이브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 빠르고 편리하게 맥도날드 맥드라이브에서 지금 즐겨보세요. 맥드라이브. 빅맥도 시킬까? 좋은 아침, 홍진영입니다. 어젯밤엔 회식 달리고 아침엔 회사 달리고 이제 숙취는 파! 홍지영지철 힘찬 하루 광동 어깨차 오늘도 한병 헛개차 헛개파워도 있어요. 숙취해서 진하게 풀자 광동 헛개차. 요즘 브래지어는 브라렛이 대세? 와이어 없이, 후크 없이, 밴드 없이, 압박 없이 브라렛으로 컴포트하게. 뭐야? 쟤 무슨 랩함? 응! 컴포트랩! 궁극의 편안함과 디자인 컴포트랩 브라렛. 검색창에 컴포트랩.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이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기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정말 큰돈 들어요. 기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면 도미나 크림. 나이 들어도 피부가 맑은 여자, 전 도미나예요. 태극제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자코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행동이 서툰 아이를 보면 돕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는 건 좋지 않아요. 매번 도움을 받은 아이는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신발 한짝 신는데 10분이 걸리더라도, 계단을 오르는 폼이 엉성하더라도 지켜봐주세요. 혼자 해보려는 시도를 응원해주세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들어갑니다. 좋아하는 스타에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요즘 말로 주접글, 주접멘트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빠 때문에 심쿵해서 흘린 눈물로 워터파크 개장했어요. 와, 뉴스트 이목구비 내 미래보다 뚜렷함. 이분들 나온다는 소식에 정의 그 별그램과 게시판은 이런 주접 댓글로 도배가 됐는데요. 오늘 선생님을 모십니다 해서는요, 매일매일 주저멘트 날려주고 싶은 남자들이죠. 뉴스트와 함께합니다. 뉴스트 어서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타임.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Band 뉴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일단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백호 씨.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아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JR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JR.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민현입니다. 와. 와. 아, 일단 정말 진심으로요, 저희 그 정화희망곡 그 인별그램 계정이 생긴 이래. 네. 댓글이 1,000개가 넘는 건 처음이에요. 와, 와 진짜요? 네, 진짜로. 그래서 어제 언니 우리 뭐 큰일 났나 봐요. 그래서 왜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와. 이미 지금 게시판은 진심으로 지금 초토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네. 하면 이제 또 다음 글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네. 글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 못 읽어요. 예, 지금 신성실 씨가 어우 뉴스트 왔다. 잘생기면 오빠죠. 오빠, 우리 오빠들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명히 누나일 게 확실한데 일단 오빠. 잘생기면 네. 오빠예요. 예, 그리고 박소희 씨 역시 자칭 타칭 비주얼 맛집.
뉴이스트라고 해주셨고, 아, 우리 3782번님, 신영 언니, 언니가 작사한 셀럽파이브 노래 가사에 나오는 그 제주 애월이 백호 씨의 고향이에요.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뉴이스트 멤버들 고향 자랑 한마디씩 해주세요. 라고. 와. 아, 갑자기 또 진행을 또. MRC를 주실 걸 그랬어요. 예. 네. 어, 애월. 저 애월이에요. 어, 애월의 자랑 한마디 또. 어, 애월은. 네. 일단 바다도 예쁘고요. 아, 바다 예뻐요. 그리고 산도 같이 네.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좀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의 고향 애월이다. 네. 아론. 네, 제 고향은 LA고요. 네. 어, 날씨가 항상 좋아요. 어. 네, 변함 없어요. 맞아요. 날씨가. 네. 또 LA 사람들이 구김이 없대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아, 예, 예. 그 시카고 사람들 약간 좀 어둠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딥한 게 있는데 그 날씨별로 캘리포니아는 괜찮대요까지 말씀드리고. 자, 우리 종현 씨. 네, 저는 이제 강릉인데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아, 강릉. 아, 이거요. 강릉 장칼국수. 아, 맛있죠. 아, 맛있겠다. 짱맛, 짱맛. 예. 다 하시네요. 아, 저, 한 군데씩 다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아, 우리 민기 씨, 랜? 네, 저는 부산입니다. 어, 부산입니까? 네, 부산은 또 돼지국밥 아닙니까? 아, 돼지국밥. 네. 부추 많이 넣고. 아, 많이 넣고. 전구지 많이 넣고. 네. 네. 어, 죄송해요. 전구지. 전구지라고 하죠. 사투리, 사투리. 전구지, 네. 전구지 많이 넣어야 돼요. 우리 민현 씨. 저도 부산인데요. 부산이에요? 네, 어, 저는. 광안리 해변에서 보는 그 네. 광안대교의 야경을 아, 아, 네. 좋지.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그 광안리 좋지. 옆에 그 조개집. 아, 모든 게 다 음식으로 이어지네요. 아, 너무 잘하네. 예, 식도락. 예. 와. 일단은 뭐 애월 홍보대사, LA, 강릉, 부산 홍보대사 두 명 일단 예약 부탁드리고요. 연락 주세요. 아, 뉴스 분들 지난 5월에 이제 네. 완전체로 이제 처음 이제 정이 나오고 네. 6개월 만에 이제 재출연인데. 네. 반년 사이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백호 씨가 딱 나오는데 네. 살이 쫙 빠졌어요. 아, 맞아요. 아. 네. 이번에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면도 쏙 하고. 면도 저번에도 했는데. 아, 했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좀 잘 됐어요. 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뽀송뽀송하게 돼서. 네, 오늘 잘 됐어요. 어, 저 약간 영국 남자 느낌이에요. 오~ 아, 감사합니다. 아, 얼마 전에 영국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느낌만 살짝 냈나? 아, 그 기운, 약간 그 기운 그대로네. 묻어왔나? 예, 그대로네. 아니, 그리고 아론 씨는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저요? 예.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 네. 아, 그 종현 씨는 약간 좀 그래도 살이 조금. 저는 조금 이제 불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때가 네. 한창 뺄 때였구나. 네, 네. 그때가 한창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표정도 되게 밝아졌어요. 맞아요. 요즘 먹고 싶은 거 너무 잘 먹고 다녀가지고 좋습니다. 네. 아, 먹는 게 즐거움이죠. 맞아, 아, 그리고 우리 랜. 네. 어, 랜도 여기가 조금 괜찮았어요. 아, 저는 네. 원래 한 4kg 정도 쪘다가 네. 또 이제 앨범 준비 기간이어가지고 싹 뺐습니다. 싹 뺐어요 또? 네, 싹 뺐습니다. 아, 약간 통통한 게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죠. 통통한 게 또. 그리고 그 랜 씨 오늘 메이크업 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광 랩. 아. 광대 쪽이. 이제 점심시간이 좀 되니까 이제 네. 유분이 조금 아, 지금 딱이에요. 지금 아, 딱. 적절한 좋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지금 딱 산옥을 떠야 돼요. 아, 네, 아 예. 지금 딱 떴어요. 지금 아쉽다. 산옥 뜨면 지금 짱이에요. 역시 선배님. 네, 이거, 아, 이거 네. 이거면 바로 엔딩 요정 갈 수 있어요. 아, 예, 예. 아, 우리 민영 씨는 네. 아, 약간 좀 그냥 수척해진 느낌. 아. 메이크업 바꿨어요.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 방금까지 사전 녹화를 하다가 왔어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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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메이크업이 되게 쫀쫀하게 잘 됐어요. 아, 맞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무대 메이크업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아니, 그리고 어, 저는 새 앨범 나왔을 때 다 들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컬미백을 시작을 해가지고. 와. 예. 우리가 사랑했다면까지. 네. 근데 저의 핏곡이 여기 있어요. 오늘 또 어. 들을 거예요. 아, 예, 진짜요? 예, 예. 그 원, 투, 쓰리라는 노래. 아, 저는 트러스트 미도 좋고. 와, 감사합니다. 밤새는 좀 약간 좀 구슬프더라고. 아, 진짜. 진짜 다 좀, 들으셨구나. 예, 가사가 와. 뭔가 좀. 네. 감사합니다. 아, 뭔가 좀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별이 뭔가 좀 있나? 약간 네. 뭐 아련, 이별도 아련미가 좀 있나? 예.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일단 미니 7집 더 테이블 나왔습니다.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뭐 나오자마자 뭐 각종 음원 차트 예 일단 쓰러졌고요. 예. 일단은 어떤 앨범인지 또 뉴스트 음악의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백호님. 네. 예. 아, 네네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앨범 소개. 네, 앨범은 더 테이블이라는 앨범이고요. 네. 이제 사랑을 주제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테이블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 테이블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네. 사랑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뭐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 풋풋하고 뭐 설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어두운 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편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더 테이블이 됐습니다. 아, 더 테이블. 네. 기가 막힌다. 아니, 타이틀곡이 Love Me. 네. 예. 일단은 곡 소개 담당이 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예. 원래 곡 소개 담당 누굽니까? 예, 럼미는 저예요. 럼미는 저. 아, 럼미는 뵙고. 네, 럼미. 그다음에 저... 또 누구 담당이에요? 또 다른 노래. 저는 콜미백입니다. 콜미백이 담당. 네. 예, 그리고 저는 밤새입니다. 밤새 담당. 예. 네. 저는 이제 트러스트 미. 아, 트러스트 미 담당. 1, 2, 3 담당. 아, 아, 쭉 한번 들어보죠, 곡 소개. 예, 일단 Love Me. 네, Love Me는요 타이틀 곡이고요. 네네. 어, 사랑에 푹 빠진 모습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제 사랑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아, 사랑에 좀 솔직해지자. 네. 네. 자, 우리 아론 씨, 아론 씨 담당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밤새는요. 네. 어, EDM 팝 장르의 곡이고요. 어, 이제 현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닌 네? 이제 지나간 사랑에 어. 대한 이야기. 아, 네. 어, 이게 담당별로 다 짝짝 잘 맞네.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 어, 우리 JR.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이제 Trust Me라는 곡인데 네네. 이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변함없이 상대를 향해 가겠다라는 아.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날 좀 믿어라. 네, 날 좀 믿어줘.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좋습니다, 우리 렌 씨. 네, 저는 Call Me Back이라는 곡인데요. 네. R&B 팝 장르의 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미는 조금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너에게. 어. 그리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 어. 좀 이런 곡입니다. 아, 맞아요. 내 네.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네. 아, 우리 민현 씨 1, 2, 3 네, 1, 2, 3는 뉴잭스윙이라는 장르의 곡이고요. 맞아요. 예, 뉴잭스윙. 네. 예. 맞아요. 굉장히 신나고 흥이 돋는 맞아요. 곡인데 예. 어, 또 곡의 내용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예. 설레임과 어. 행복함을 담은 곡입니다. 아. 일단은 뭐 곡 소개 네. 멋진 드리고 아, 저는 우리가 사랑했다면은 굉장히 좀 네. 밤에 아, 약간 맞아요. 좀 늦밤에 네. 맞아요. 약간 좀 늦사랑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네, 그렇죠. 뒤늦게 아 이거 아, 미련이구나. 네, 야 맞아요. 이거 내가 좋아했구나라고 했었을 때의 네. 그 느낌을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어, 까지 맞아요. 딱 6번 트랙까지 다 맞췄습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진짜. 오늘 저녁에 그 음악 방송은 첫 방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1위 공략 혹시 생각해 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아직. 네. 생각하는 중이에요. 좀 더 좋고 네. 좀 더. 좋아하실 만한 거를 네.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1위 너무 기쁜 일이니까. 네. 아니 전 김하전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김하전. 아, 김하전. 그것도 참고로 한 명 가운데서 심판 보고. 아, 네. 네. 어, 재밌겠다. 김하전 트로피를 뺏자 해가지고. 아,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거 나오면 저희 그. 네. 아, 이제 정원희만 곡에서 나왔다. 네. 그리고 아, 뉴이스트의 타이틀곡이죠. Love Me 노래 네. 듣고 올게요. 말하지 않아도 널 느낄 수 있어 굳이 어려운 말로 풀지 않아도 돼 너의 깊은 빈에도 네가 원하는 것도 한꺼풀 벗기는 기적이 일어나 내게 더 가까이 지금 온 맘만 떠미거린 우리 밖에 없어 너와 춤추고 싶어 지금 저것만 누가 믿으면 돼 네 손을 잡아 너를 보여줘 보지 못했다면 내 확인은 좀 다를 거야 오늘과 내일에 난 다를 테니까 믿고 따라와줘도 돼 내게 더 가까이 지금 on my mind 덩비거린 우리 밖에 없어 너와 춤추고 싶어 지금처럼만 감해지면 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여줘 지금과 다른 널 알고 싶다면 love, lov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lov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love, love me.
볼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아, 뉴이스트의 타이틀곡이죠. 예, 네. Love Me 노래 듣고 오셨고요. 박민경 씨가 아 오늘 시험 보는데 Love Me, Love Me 이거 생각이 나서 혼났어요. 차세대 수능 금지곡 될 것 같아요라고. 이거 아침에 꽂히면 답이 없어요. 아, 네. 이게 조금 방해는 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아, 땡큐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네. 말씀드리고 한미연 씨, 신디 최고다. 뉴이스트랑 찰떡궁합 팬미팅 진행 신디가 해주면 좋겠네요라고. 네. 네. 아 팬미팅 언제 해요? 팬미팅 11월 15, 16, 네. 17일.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 아, 안되겠다. 어 일정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왜 하필? 아 미치겠네. 워낙 아, 바쁘시니까. 아니 저희도 지금 네. 행사 시즌이어서. 아 그렇죠. 저희도 걸그룹인지라 안 벗는 사람인데. 네. 예. 네. 행사 때 옷을 세 벌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 진짜요? 예예. 예. 행사인데요? 네. 오. 컨셉이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예예. 그래서 아차했어요. 아 근데 팬미팅 앞으로 쭉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음 팬미팅 때는 정말 약속을 해요. 오. 그럼. 제가 볼게요. 어. 아, 저희 너무 좋죠. 네. 예, 다음 거는 정말 제가 찜공할게요. 오. 네. 진짜 너무 좋죠. 저희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네. 어떤 큰 프로가 섭외가 들어와도 일단 먼저 일단 날짜를 잡아주면 네. 그때 제가 할게요.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맹세.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우리 또 뉴스 뭐 국내 인기도 대단하지만 또 해외에서 오.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해외 투어 하지 않았었어요? 네,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잘 마무리하고. 세뉴. 맞아요, 네. 맞아요. 세뉴 했잖아요. 네, 네. 네. 어디 갔었죠? 어 우선 네. 동남아시아 네, 네. 태국 갔었고요. 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네. 그리고 홍콩. 필리핀, 대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엄청나네. 네. 어머. 그러면 거의 뭐 거의 뭐 호텔에서 이틀 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또 네, 그죠 보통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공연하고 비행기 바로 타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공비. 네. 공비. 그렇죠. 공비. 아 이것도 줄이는구나. 와. 아니 제가 줄여봤어요. 공비 괜찮은데. 네, 예. 젊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줄여봤고. 아 우리 뉴이스트와 선생님을 모십니다.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뉴이스트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그 별그램에다가 올리자마자 댓글이 정말 천 개가 훨씬 넘게 왔고요. 일단은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통 안에 저희가 예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질문들을 일단은 광고 후에 예 만나보겠고요. 실시간도 좋으니까요. 예 실시간으로 뉴스테이크에 궁금하다 하신 분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미니 공짜니까요. 이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드라마 두 번은 없다에서 금박하 역을 맡은 배우 박세한입니다. 실패와 상처를 딛고 재기를 꿈꾸는 유쾌, 상쾌, 통쾌한 사이다 도전기 두 번은 없다가 11월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MBC에서 봐요. 여보세요? 네, 배달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 나무젓가락은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비닐봉투는 필요 없어요. 대신 이 다회용기에 담아주세요. 냅킨은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제 손수건 쓰면 되거든요. 요즘 지구를 쿨하게 만드는 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쿨한 행동. 지구 먼저 생각하는 쿨한 행동.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가 이토록 좋아지면 이야기는 더 생생해지고 음악은 더 또렷해지며 우리 삶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하루의 시작.
표준 FM, FM4U, 올댓뮤직, MBC 라디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잠시 후 2시부터 2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따 만나요. 네, 정화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모십니다. 바로 뉴이스트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앞에서 예, 우리 또 뉴이스트에게 궁금했던 질문들을 저희가 통화 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민현 씨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예. 네. 자, 서열서 뽑아주십시오. 예, 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 우와. 자, 저에게 맞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예. 네, 히루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양주. 본인의 알코올 취향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우리 민현 씨는 술을?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안 드시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먹으면 뭐 제일 먹어요? 좋아하는 거. 그나마. 아, 그나마요? 네. 그나마 마신다면 맥주를 가장 선호하고요. 아, 그냥 그 탄산의 시원한 맛 때문에 그치, 그나마 그치. 마시면 맥주를 먹고 가장 선호하고. 꽁지는 뭐예요? 꽁지. 막걸리? 막걸리? 아, 소주? 소주? 네. 소주. 아, 소주는, 그렇죠. 이게 약간 술을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약간 초급반이나. 네. 아, 소주는 약간 좀. 왜 마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아, 그렇구나. 얼마나 단데. 예. 맞아요. 또 단 날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론 형한테 갔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뉴스대 알콜 담당. 맞아. 아론 씨. 아니. 네, 그런가 봐요. 네? 아론 형은 맥주를 안 마셔요. 아. 취하기 전에 배부르다고. 맞아요. 역시. 잘 마시는. 어우, 주당. 맞아요.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헛배부른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소주? 네, 저는 일단 소주 제일 좋아합니다. 소주파. 네. 아, 그러면 소주 안주 중에 최고를 뽑는다면? 추천한다면? 저 원래 이제 술 먹으면 안주 잘 안 먹어요. 제일 역시 술 마실 때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네. 네. 술 먹으면 그냥 술만. 정말 술 친구하기 짱. 아, 네. 진짜 맞아, 맞아. 안주 안 먹고 네. 그냥 촥 얘기하다가. 네, 맞아요. 조금 술 마시고 또 얘기하다가. 아, 너무 좋아요.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또 술 깨요. 맞아요. 그냥 또 마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멋지다, 아~ 멋지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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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 씨 소주 광고 한번 가야 돼요. 와. 처음이에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아~ 저야 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마신 날도 있어요. 아, 맞아요. 얘들 밥 먹다가 반주로 한번 해볼까? 너무 달아요. 쌀이랑 술이랑 들어가면 싹 감겨요. 이게 확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아,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확 올라왔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민기 씨, 렌. 네. 차세대 예능 리더. 예. 감사합니다. 아, 황강희 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황강희 씨가 네. 레니야 나야라고 질투하셨어요. 아, 진짜 선배님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니,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레니랑 꼭 저 예능을 할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렌을 어깨에 얹고 예능 갈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렌 요즘 온라인 탑골 공연이 인기잖아요. 맞아요. 뉴이스트의 추억의 노래는 뭔가요? 나랑 같은 동년배 만나 공감하고 싶어서요. 아~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탑골 공연이라고 네. 예전에 했던 그 음악 프로들이 이제 너튜브에 네, 계속 올라오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너튜브에 맞아, 계속 맞아.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때는 아마 이제 동방신기 선배님 뭐 더블S 오공예 선배님. 아, 동방신기 더블S 때. 네, 네. 그리고 뭐
발라드로 가자면 이제 좀 SG워너비 선배님. 맞아요. 아 버즈 선배님. 거의 한 2006년 한 뭐 네, 2005년 네. 막 약간 네, 이럴 때. 근데 랭 같은 경우에는 네. 이효리 선배님. 심지어 오늘도 네. 대기실에서 메이크업하면서 들었어요. 네. 아, 맞아. 어떤 노래를? 오늘 뭐 들었죠? 오늘 엄청, 엄청 많이 했죠? 들었어. 진짜 많이 들었어. 아 그거 들었습니다. 네. 그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 예민. 예민. 네. 아. 그 노래 들었고요. 아 이거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꽃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꽃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너무 잘 맞는다.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 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네. 오. 오~ 나 예민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민 씨의 21세기 예민은 렌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음색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민 씨를 아는구나. 네. 소름 돋았어요. 제 추억의 노래인데. 아, 네. 예민 씨 안다까지 네. 말씀드리고. 네. 아, 우리 JR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 네. 통화네. 와. 우리 또 그 JR은 또 뉴스 중에 게이머. 맞습니다. 맞아요. 게이머. 예. 아 뒤구나. 2916님께서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른 앨범보다 이 점을 몇 배로 더 신경 썼다 하는 게 있다면? 네. 가로열고 퍼포먼스 창법 스타일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번 런미를 연습하면서 네. 표정을 가장 표정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표정이요? 원래, 사실 뉴스타 하면은 네. 그래도 예, 또 퍼포먼스 장인도 네. 있고 표정 장인들도 다 있잖아요. 예, 저희가 하던 스타일이 네.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밝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네. 네. 표정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본인 파트 그 표정과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미니로 보여드릴 수 있다니까. 아, 이게 네. 무대에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야, 살짝만 해주신다면. 동빙거린 우리밖에 없어 너무 마침 추고 싶어 약간 아~ 약간 미소를 머금고 부르는 아 약간 아~ 눈웃음 네 아 눈웃음을 하나 표정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예 일단 여러분 짤줍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아론 씨 네 아 예 자 우리 아론 씨 네, 046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멤버들 이름이 궁금해요. 설마 달랑 이름만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오. 이게 사실 멤버들이 이렇게 성까지 붙이면 되게 서운한 거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럼 아론 씨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우리 백호 씨는요? 이제 자, 백호 뭐라고 돼 있어요? 백호. 저는 근데 정말 간단하게 저장을 했어요. 네? 이제 뉴이스트 동호. 아, 백동호 씨. 아, 진짜. 아 근데 저도 네.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네. 좋아해가지고. 아, 뉴이스트 동호 그리고 뉴이스트 종년. 뉴이스트 종년. 네. 뉴이스트 민기. 아, 뉴이스트 민년. 그다음에 뉴이스트 민기. 아, 뉴이스트 망공. 아, 망공. 민기는 애칭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네? 이제 또 이제 핸드폰을 자주 바뀌더라고요. 핸드폰을. 아. 그래서. 아. 최근에 저장했구나. 뉴이스트 민기, 뉴이스트 망고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네. 근데 와. 그것도 이제 삭제하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해놓은 거야 이름만 다르게 네. 이름만 다르게 그럼 나는 좀 다르게 했다 하는 분 있어요? 애칭으로 하신 분들? 저는 민기. 철자 정확하게 어프스트로피까지 다 해가지고 U, N, U 하고 어프스트로피 네. 저도요 EST까지 다 해놨는데 바로 그냥 다 민현, 민기, 네. 종현 아니 민현, 렌, JR, 아론 아 정말 네, 이렇게. 정말 정확히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본 이름 본명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저희 뉴이스트잖아요. 성격이지. 네. 뉴이스트니까. 네. 아 저희는 셀럽파이브. 네. 오, 예. 궁금해요. 1, 2, 3, 4. 아,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우리도 1, 2, 3, 4 할까요? 네. 셀럽 1호 네, 셀럽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 이렇게 아마 민기가 좀 신기하게 저장했을 거예요 신기하게 저장했어요? 신기한 건 아닌데 이제 네. 민현이를 미년 아 미년 미년 그냥 발음으로 미년 네. 그리고 종현인 쨔알은 쨔알 쨔알 네. 네. 아론 형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요? 갑자기 과로 아, 아론은 받지마로 돼 있는 거 아니죠? 아야 받지마 아론 받지마 이거 아니죠? 예, 예. 아론 형은 이제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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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네 예, 귀엽네 예 백호는 백호 아 백호 아, 백호 그냥 발음으로 그냥 귀엽게 좀 귀엽게요 아 귀엽다 귀염귀염하겠네 네 귀엽네 다행이네
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1, 2, 3, 4, 5. 1, 2, 3, 4. 네. 1, 2, 3, 4. 예. 일단, 아... 너무 무성의했네요. 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백호 씨. 네. 자. 러브 JW님이시고요. 네. 뉴이스트의 쇼핑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 대 오프라인 쇼핑 그리고 세트로 싹쓸이 대 꼼꼼히 단품만 하나만 골라주세요. 또 이게 딱 있죠. 아, 또 있죠. 얼마 전에 또 예전에는 또 그 인터넷 쇼핑 인쇼에 조금 빠져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빠져 있었죠. 빠져 있었는데 예. 근데 원래 성향 자체는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해요. 직접 보고. 네, 직접 봐야 입어보고. 되고. 예. 딱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온라인 쇼핑이 재밌었던 이유는 시키면 오니까 그치.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뭔가 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간 박스가 있으면 네. 좀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약간 네. 좀 오프라인 쇼핑이고 네, 그죠. 예, 예. 그럼 단품만 사나요? 아니면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깔로 다 그냥 저는 색깔로 이제 다 그렇게 사요. 아우, 아, 같은 스타일. 깔로. 같은 네. 스타일. 예. 왜냐면 다른 거 신경 쓰기가 싫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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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핏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예. 아론 씨는요? 저요. 네. 저 쇼핑 웃지 마. 아, 민현 씨 굉장히 통이 큽니다. 아, 아론 형 장난 아니에요. 아, 민현 씨의 직원으로는 굉장히 맞지요. 통이 크다. 네. 아, 이제 제가 쇼핑 한 1년에 한두번 밖에 안 해요. 아, 쇼핑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네, 근데 이제 한번할때 이제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조성 가득히. 예. 네. 아. 그러니까 1년 입을 옷을 네. 하루에 가서 다 사오는 거예요. 다 사고. 네,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쇼핑하는 네. 구경하는 거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번 살 때 그냥 빡사는구나. 네. 아 진짜 그래야 되는데 저 좀 자주 가면서 빡사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아 우리 JR은? 저는 약간 네. 스타일이 오프라인으로 먼저 내가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마음에 든다 하면 약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시키는 꼼꼼하다. 네. 약간 브레인이구나. 네. 그래서 한번 써보고 괜찮은데 싶으면은 또 인터넷이 더 싼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문하고 할인할 때 주문하고. 아 이런 분이 건물 사요. 맞아요. 아, 정말 우리 재테크. JR이 재테크하면 난리나요. 이런 분이 건물 사요. 일단 맞아요. 건물주 커밍순 건물주. 미리 축하드려요.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미리 예약 한번 해주시고 우리 렌 씨는 어때요? 저는 온라인입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네, 요즘에 절대 안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또 로켓으로 팍팍 오잖아요. 아, 그렇죠. 하루만에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죠. 하루만에 오니까 이제 네. 그냥 저는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 이거 꽂혔다 그러면 바로 그냥 꽂혔다 하면 바로 저는 바로 아. 스타일입니다. 아, 시원시원하네 다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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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 씨는요? 전 둘 다요. 둘 다? 둘 다. 네. 오프라인 직접 가서 보고 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심심할 때 이제 그냥 보다가 네. 핸드폰으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바로 사요? 아. 네, 저도 아. 바로. 네. 민현이는 쇼핑을 좋아해요. 아,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이렇게 쑥 들어보는 것도 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좋아해요. 네. 아 약간 신발류 옷. 아니면... 아 신발 좋아합니다. 신발. 네. 아, 그렇죠. 아 예. 이 뉴스트의 쇼핑 스타일을 다 모으면 저예요. 중요한 건 돈을 못 모은다까지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탕진잼까지 말씀드리고 아 이번 뉴스트 앨범에서 저의 픽입니다. 예, 원투 쓰리 노래 먼저 듣고 올까요? 와. 1, 2, 3, 8 my love 내게로 오는 내 맘을 들뜨게 해 설레는 맘이 참 모두 기분 좋아 내 마음 부풀어 펼쳐진 condition I like to say that you're my destiny right now 어쩜 급한 내 맘이 또 움찔한다 Yeah 너와 함께 맞춰가는 step 필요한 건 준비 완료 그냥 같이 갈래 여기 거기 저기로 Come on
될수록 더 돌아가길 바랄게 나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둘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어 세상은 너로 인해 아침을 맞이해 뉴스트의 1, 2, 3 예, 저희 피코까지 듣고 오셨고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엄청 많은데 시간상 예, 저희가 몇 개만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7번님 삼행시장인 종현씨 신영 누나 이름으로 삼행시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NNC의 장인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NNC가 잘 안되긴 하는데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예, JR 화이팅. 자, 김 김 뿌리면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신 신영 누나는 아세요? 영 할 수 있어요. 영덕으로 가실래요? 아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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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뿌려서 영덕 대게 뚜껑에다가 약간 그 버터가 나는 거죠. 그렇죠. 아, 김 살살 솔솔 네. 뿌린 다음에 약간 신김치 같은 거 참 맛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아 잘 껴 맞췄다. 아 잘 껴 맞췄다. 영덕 빨랐다까지 말씀드리고 327번님 어린 나이에 뉴스트로 데뷔를 했는데 가수를 네. 안 했다면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라고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맞아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뭐했지? 이런 게 바뀌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우리 렌 씨는 어때요? 요즘 저는, 버전으로. 네. 아 요즘 생각으로는요. 요즘 생각은 그림을 좀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 그림을. 네. 화가, 화가. 화가. 아, 요즘 네. 그림은 그리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 좀 많이 그렸었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내 그림, 내 마음에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림도 그쵸. 좋아요. 맞아, 맞아. 네. 민현 씨는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네.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대학생 네,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인기 많은 알죠, 네. 과 오빠. 아, 예, 예, 과 오빠 아니면은 그 대학교 모델. 그거 했을 잘 어울려요. 예, 네, 내 생각에 예, 땡땡 대학교 하면서 땡땡 대학 푸른 잔디에서 기타 치는 거 있잖아. 취업 100%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JR은? 저는요, 뭐라고 했을까요? 약간 너무 어려운 질문. 맞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예. 요즘 들어서는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작가. 네. 아, 책. 그렇죠. 책, 소설이나 뭐 네. 이런 상상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약간 되게 현실적인 몽상가.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우리 아론 씨는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회사원. 네, 그냥 열심히 회사 다녔을 것 같아요. 열심히 회사 다녔을 것 같다. 네. 하지만 회사에서 가요제나 예, 기업 행사, 연말 파티에 나오는. 네, 꼭 나서가지고. 꼭 나서는. 1등하고 싶고. 1등하고 네. 이런. 아, A형입니다. 아, A형입니다. 네. 옆에서 부추겨서. 네. 부추겨서 부서 1등 해가지고. 상품 맞네. 예. 네. 우리 백호 씨는요? 저는 근데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뭐 제가 이거 아니, 안 하면 작곡가? 뭐 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제가 뭐 내가 이거 말고
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네. 없거든요. 아~ 다른 거를 또 이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백호 봤을 때 네? 헬스 트레이너일 수도 있겠다. 어~ 아~ 거기 미어 터진다 이제. 네. 아~ 네. 생각이 운동을 드네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 네.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요. 운동 네. 너무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요즘에는 운동 매력에 빠졌어요. 아~ 네. 복싱. 아, 복싱 치니까 너무 좋다. 원투 원투. 예, 예. 아, 그러면 이 질문은 대표로 우리 리다에게 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091번님 데뷔 8년 차 그룹으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라고. 아, JR. 요즘 가장 큰 고민이요. 8년 됐어요? 네. 8년 됐죠. 네. 아. 네, 8년 차입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이번 주에 음악 방송을 모두 예쁘게 잘 마무리를 아, 하고 컨디션을 하자. 잘 챙기자. 컨디션 챙기자. 같아요. 아, 그게 맞아요. 우선이지. 이게 리더예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뒷날은 없어요. 오늘 건강한 게 가장 좋다까지 네. 말씀드리고 제가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 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여보, 집에 생수 떨어졌어. 내가 사갈게. 자기 무겁잖아. 라고 하는 남편은 우리 집엔 없으니까 남편에게 시키지 말고 배달시키세요. 삼다수 가정배달. 물만큼은 삼다수 앱으로 편하게 산다. 제주 삼다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드리는 속보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가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를 쭉 사용하다 그만 보험료도 쭉 할인받았습니다. 안전운전만 했을 뿐인데 보험료 할인까지 받았어요.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대자동차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 제휴보험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류 역사상 피로는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었다. 필요한 당신을 위해 고함량 활성 비타민 벤포빌. 육체 피로, 체력 저하, 근육통까지. 차원이 다른 피로엔 차원이 다른 비타민. 종근당 벤포빌. 가까운 약국에서 찾으세요.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에 좋은 닭이지. 올품 자연에 좋은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하는 자 겹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양양 동오리 해변에 그물 당기는 소리입니다. 이맘때 해변으로 몰려드는 멸치떼를 잡아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환인자 협찬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지금 뉴스 실시간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오센 심언경 기자님, 뉴스 아론 그룹 내 대표 주당. 소주 제일 좋아해? 안주 안 먹는다. 팩트. 예, 그리고 소주 광고 원해. 예, 말씀드리고요. 헤럴드파 우리 가족이에요. 홍지수 기자님. 뉴스 백호 컴백 전 다이어트. 면도는 원래 하고 다니죠. 아, 맞아요. 원래 하고 다니죠. 아, 그래요? 팩트입니다. 아, 팩트다. 팩트입니다. 예. 오늘 쫀쫀하게 잘 됐다. 메이크업까지 아, 말씀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정말 한 주를 뉴스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정의 식구들이. 네, 우리 뉴스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민기가 한마디 할까요? 네, 네 오늘 김신현 선배님의 라디오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아, 진짜 선배님 너무 개인적으로 또 막 뵙고 싶었거든요. 항상 아,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 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그래? 진짜 양 날개 광이 맨 옆에 있으면 전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관계자들 좀 연락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 저의 감성, 저의 개인 감성은 딱 이 감성이에요. 뉴이스트의 우리가 사랑했다면. 아~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정말 바쁜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 다음 팬미팅은 접니다까지 말씀드리면 인사드려야죠. 지금까지 정화의 방구 김신영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